학생이 개인적인 성장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할 때. 근데 이게 개인주의 이기적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른이 자라는 그 가족 환경과 얘네들이 자라는 가족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죠. 자, 부장님 자녀가 형제 자매가 몇 명? 저의 예, 예. 셋입니다. 예. 또 몇? 네? 둘. 둘이. 둘. 또? 저기 없습니다. 형제 하? 여기 있어. 둘. 둘. 자녀요? 네, 아니요, 자녀 말고. 저희 네, 형제들. 저 오녀일남. 오녀일남. 그 여섯. 네. 여섯이면 따돌림 관계가 몇 번 나타나요? 여섯. 여섯 번이 아니죠. 그 여섯 명이 결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따돌림이 나오겠어. 그 수학 선생님이나 프로. 우린 못 풀어. 못 풀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대단초 시대에서 따돌림에 대해서 해산적성 내성이 생겼어. 그러니까 누가 따돌려도 몰라. 어리지. 셋만 돼도 최소 셋만 돼도 따돌림이 하나 둘 셋 세가 되고 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이 다르다 이걸 이기적이다라고 봐서는 사실 해답이 좀 안 나오지 않나. 그건 이타적인 행동을 할 기회가 있어야지. 형제 또 외동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해?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럼 이 이기적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저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회장 아이가 선출이 됐는데 작년 담임이 내 차 앞에 앉아서 근데 그만 누가 됐어요? 아무개 됐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진작 말씀드릴 걸 걔가 되면 안 되는데 걔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도 아이 그 양반 속도 없이 담임을 바꾸는 목적이 뭐야? 새롭게 시작하려는 건데 거기다 뒷담을 까면 어떻게 해?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더라. 그런데 이 아이가 책상 그 주번 두 명이 청소를 하는데 한 애가 모르고 깜빡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얘 아이하고 회장이 같은 동네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얘를 기다리다가 책상 줄을 맞춰준 거야. 빨리 가려니까. 이거를 제가 저는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끼우는 거 왼쪽 주머니에 수첩 항상 갖고 다녀요. 그리고 바로 적어. 매달 며칠 아무개가 딱 메모해놓고 거의 매일 생활기록부를 열어. 업무 때문에 여는 게 아니라 저는 오전엔 생활기록부 열지 않아요. 아침에 업무가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루 종일 업무만 머리에 맴돌아. 오전은 가장 창의적인 이방의 크리에이티브인데 창의성은 오전에 생기지 오후에 안 생기거든. 그래서 그 탁 메모를 해놓고 생활기록부에 발음 입력하고 바로 알려줘. 휴대폰 문자. 여덟 며칠 아무개가 친구 주번이 모르고 이집부터 갔을 때 친구를 도와서 책상을 도와줘서 맞춰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팩트를 적어줬어요. 생활기록에. 근데 그 다음날 그걸 알려줬죠. 그 다음날 애가 학교로 와서 저하고 눈을 눌러주죠. 쑥스러워서. 그러더니 그 아이가 기회만 있으면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고 요즘 애들 훈육하는 거 간단하네. 뭐로 해주면 돼? 생활기록으로 칭찬해주면 끝이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가정 시험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하는 거였죠. 그거를 안 써. 그냥 이렇게 써줘.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한마디만 써줘요.
그리고서는 성적표 밑에 생활기록 4번 출력해서 딱 스테이플로 찝어서 애들 나눠줘요. 그러면 재미난 장면. 애들이 성적표를 숙제 뛰어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옆에 쫙 하고 비교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애는 넉자 아니고 많은 애는 7자. 그러면 애들이 쳐다봐. 왜? 야, 너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저를 원망할 수 없어. 왜? 생활기록부에 뭐만 쓰기 때문에? 사실만 쓰거든. 의견 안 써. 뭐뭐 했다. 이 사실만 쓰니까 나한테 따질 수가 있네. 그러면서 애들이 나중에 2학기 때쯤 되면 우리 반은 진짜 이거 하자. 뭘까요? 찾자. 오! 누가 맞추셨어? 저는 응모 찾기 없음. 아니, 이거, 이거는 예상하고 상관없었습니다. 야, 이걸. 보통은 친절이 많이 나와요. 친절. 또 어떤 선생님도 농담하시느라고 초조. 우리 사람은 진짜 초조해.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담임이 사실을 계속해서 적어주는 거고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애가 집에 가서 민원은 발생은 어떻게 돼? 애가 집에 와서 궁시렁거리고 싫어하고 막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애가 좋죠. 그리고 엄마가 보고서 와, 니네 담임도 진짜 철저하시구나.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다못해 이제 교실 유리가 깨졌을 때 그 유리 조각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버렸어. 그런 것까지 다 적어줘. 이게 제가 볼 때는 한쪽 생활지도 규정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많이 다르다는 생활 규정이 문제고 또한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 막 대포 같은 게 바로 생활기록. 대한민국에 이거를 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어. 막강의 권한을, 이것도 입력하면 몇 년 보존돼요? 50년, 중년으로 보존돼요. 50년이 그 지금 저는 지금 단톡방을 그때 만든 단톡방이 있는데 나간 애들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단톡방 몇 명씩 있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